1월 3일 평남 강동군 승월리의 아름다운 승호공원에서는 우리 인민의 격려하는 수련이며 민족적 영웅이신 공화국 내각 수상 김일성 장군의 동상 제막식이 성대히 거행되었습니다. 이곳 강동군민들은 11월 3일 민주축선거일에 3차에 걸친 민주선거에서 김일성 장군을 자기들의 영광스러운 대표로 선거한 그 영예와 감격을 길이 기념하고자 정성을 모아 장군의 동상을 건립하고 11월 3일 민주첫선거 3주년 기념일에 뜻깊은 제막식을 거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날 제막식에는 김명희 부수상, 고정숙 문화선전상, 백남원 교육상 등을 비롯한 각긴 대빈들과 감격에 찬 수천 강동군민들이 운집한 가운데 강동군 인민위원장 김종식 씨의 제막사가 있은 다음 평안남도 인민위원장 송창렴 씨에 의하여 동상에 막은 내리워졌습니다. 이 역사적 순간, 식장에 모인 군중은 일제히 환호 소리를 높였으며 오색 대풀을 단 비둘기들이 행복과 평화를 축하하여 날아도는 가운데 동상 좌대에 새겨진 우리의 수경을 우르르 노래한 감격의 헌사가 낭독되었습니다. 백두운 높은 매에 애국의 봉화 올려 외적을 무찌르신 영영한 그 모습, 오늘은 넓고 밝은 대로 위에 3천만을 승리로 이끄시네. 찬란한 민주개혁으로 꽃핀 이 행복 길이 떨치고도 당신의 두려에 강철같이 뭉치어 인민은 앞으로 나아가나니, 오 김일성 장군 민족의 영웅이시오, 그 이름 조국의 번영과 더불어 천추만대에 빛나오리. 20일 오후 6시 석양 비킨 남포 항구에는 미 제국주의와 이승만 매국 도당들을 반대하여 의거 입국한 이승만 계례정부 소속 대함선 스미스호가 입항하였으니, 남조선 부산항에 정박 중이던 배수량 2천 톤급의 이 함선은 이승만 계례정부로부터 부산항을 떠나 군산항으로 항행하라는 명령을 받고 북상하던 도중에 선장 안관재 씨의 지휘 밑에 전체 승무원 58명이 의거를 일으키고 곧대 높이 공화국기를 휘날리며 그리워하던 북반도 지역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야수 같은 이승만 매국욕도들의 발악적 지각에 증오와 분노를 품고 의거 입국한 스미스호의 전체 승무원들은 벅차는 환희와 감격이 끌어넘쳤으며, 25일 조국전선 남포시위원회에서는 조국과 인민에게 복무하기 위하여 의거 입국한 스미스호의 승무원 선장 안관재 씨, 기관장 이승구 씨 이하 58명의 환영대회를 개척하고 그들의 상륙을 마중나갔습니다. 발걸음도 가벼이 관영선으로 건너타는 승무원들의 얼굴은 동무여 인제야 해방이다라고 그들이 경계선을 넘어 입국하였을 때 함선 내에 써붙었던 감격적 전의 문구와 같이 진정한 해방의 기쁨으로 빛났으며, 조국전선 중앙위원회와 충남도 및 남포시위원회를 비롯하여 3만 시민들의 열렬한 환영 속에 환영대회장인 8.15 광장으로 갔습니다. 환영대회는 이날 중후부터 조국전선 남포시위원회 의장단 대표 박기원 씨의 개회사로 시작되어 남녀 학생들로부터 전체 승무원들에게 꽃다발 충전이 있은 다음 조국전선 중앙위원회 이규 씨를 비롯한 각계각층 대표들의 열렬한 환영사가 있었으며, 뒤이어 선장 안관재 씨의 답사가 있었는데,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전체 인민들과 더불어 이승만 매국
이는 공화국 북반부에 들어온 감격과 함께 조국의 배를 타도 분수하고 공화국의 국왕 발전을 위하여 헌신 투쟁할 것을 전체 승무원을 대표하여 맹세하였습니다. 인민을 구원하기 위하여 불려불굴의 혁명투쟁 20여 성상 중국 공산당의 영도하에 용적 중국인민해방군은 위제와 결탁한 반독 장제석 국민당 정권을 타도 분시하고 대인민 중국을 건설하였습니다. 즉 9월 말에 수도 북경에서 개최되었던 역사적인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제1차 회의는 모택동 씨를 주석으로 하는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를 수립하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10월 3일 평양 제주 중국인들은 평양 국립예술극장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선포와 중앙인민정부 수립을 경축하는 평양시 중국인 대회를 성대히 개최하였습니다. 대회에는 중국 동북상업대표단 주석 문사정 씨, 북조선 화교연합회 부위원장 마옥성 씨를 비롯한 1천여 명의 화교들과 대회를 축하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요인들 및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국 동북상업대표단 주석 문사정 씨의 개회연설이 시작되었습니다. 씨는 자기 연설에서 말하기를 중국 인민은 자기 역사상 공전의 승전인 오늘의 승리에 기초하여 인민민주주의 중국 창건에 전진할 것이며 국제민주진영과 단결하여 미제국주의 음모를 분시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뒤이어 북조선 화교연합회 부위원장 마옥승 씨의 축하연설이 있었고 조국전선 대표 최경덕 씨와 중앙특별시 인민위원장 김성학 씨로부터 각각 축사가 있었는데 최경덕 씨는 축사에서 조국 통일 민주주의 전선의 이름으로 조선인민과 더불어 중국인민의 거대한 승리에 대하여 열렬한 축하의 인사를 보내었습니다. 국제투쟁일입니다. 이날 평양에서는 김일성 광장을 비롯한 사계소에서 30만 시민이 운집한 가운데 장엄하고 힘찬 중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김일성 광장에서는 평화옹호전국위원회 위원장 한세라 씨로부터 평화옹호 국제투쟁일 설정과 평화옹호자들의 과업에 대하여 열렬한 보고연설이 있었으며 노동자 농민을 위시한 각계 대표들의 평화를 설교하는 칭찬이었는데 여성 대표 한순례 씨의 우리는 남편과 아들이 전쟁의 불길 속에 희생될 것을 거부한다라고 외치는 소리는 만장 군중의 가슴을 흔들었습니다. 지경기장에서도 동평양에서도 사동광장에서도 손에 손에 하나의 깃발을 잡고 소리소리 하나의 구호를 외치는 노동자는 망치를 틀어주고 농민은 납자루를 잡고 지인은 붓자루를 총검 삼아 일어서라. 너 잔악한 인민의 원수 전쟁 고발자들아, 오늘 지축을 울리는 저 발자국 소리, 평화를 옹호하는 유공만 정직한 사람의 발자국 소리를 들어라. 오늘 하늘을 뒤덮는 저 깃발을 보라. 인민은 꺾이지 않는다. 인민은 죽지 않는다. 승리는 기어코 인민의 것, 평화는 전쟁을 물리치리라. 평화 옹호 국제전선 만세! 평화와 민주의 성덕인 위대한 소련 만세!